잘생긴 사형기입니다. 올해 여러분 송이 대박 나셨죠? 막판에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좋았습니다. 그죠? 참 예쁩니다. 네. 사진 한번 찍어놓고 채취해야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송이 산행을 시작합니다. 자, 첫 입구에서부터 한 개 한 송이. 여기가 올라오면 와, 완전히 일곱송. 아니네, 일곱. 이곳에도 올라오네요. 아, 드디어 올라옵니다. 몇 년 못 봤는데 이쪽에도 올라옵니다. 올해는 이제 이곳이 올라오면은 송이버섯은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. 이것은 해마다 마지막에 올라오는 곳이거든요. 아, 이제 송이도 끝납니다. 끝났습니다. 여기가 올라오면은 송이는 끝납니다. 여기는 마지막에,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곳입니다. 그리고 날씨가 너무 가무네요. 땅 온도는 딱 좋았는데. 날씨가 너무 자, 내년을 다시 정리할 겁니다.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내년을 기억해야 되는 거 봐요. 좋습니다. 막 맛있어. 퍼지는 이런 거랑 먹는 거는 참 좋습니다. 막 상품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먹고 오는 거는 좋습니다. 송이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보면 툭 불러지더라고. 워낙 단단해가지고 보이더야. 여기가 그렇죠. 그 뽑을 때 조심해. 촬영한다고 한 송이 뽑았더니 그랬습니다. 막대기를 쑤셔서 이렇게 뽑아 올려야 되는데. 자, 주변을 송이 항상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세상에, 살다 이렇게 큰 송이는 처음 봤습니다. 와, 뭐 대박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어. 이야,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송이 삼행기. 송이 삼행기. 야,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어?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여기 사행기. 와, 송이 사행기. 완전히 오늘 뭐 하이라이트. 오늘의 에이 좀 부서트 송이 사행 이렇게 또 없나? 없습니다. 송이 사행. 아, 진짜 예쁘다요. 그죠? 네, 자, 멋집니다. 송이 사행지.
송이는 저 옛날에 이것도 대박이. 이게 뭐야? 이 아이템에서 송이 이행기가 어렵게 어렵게 발생을 했어. 세상. 우와. 옛날에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와. 요 자리를 좀 이동을 했네요. 이동을 많이 했네요. 야. 자, 일단 얘부터 좀 집집해 봅시다. 이 방에 들면서 와 힘들게. 자, 와 이게 이야 하나 더 있었네요. 이빨 틈에. 전부 다 1등 것만 쭉쭉 뽑혀 올라옵니다. 좋습니다. 이 정도 되면 막 송이 캐는 재미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저 위에 저것도 캐야 되고요. 잘생긴 사형기입니다. 올해 여러분 송이 대박 나셨죠? 막판에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좋았습니다. 그죠? 참 예쁩니다. 네. 사진 한번 찍어놓고 채취해야겠습니다. 우와, 이렇게 멋집니다.